오늘 내 꿈을 여러분들이 세상만세의 그물을 활짝 열어주셨으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자 지금부터 힘차게 5월 세상만사 너리 하나 기쁨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요 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좀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이고 노래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노래를 모르거나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거나 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신 분들도 네.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아마 노래를 다 잘 부르시고 또 작곡자도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은요? 네. 아 어떤 사람이나 다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확실합니까? 그럼요. 그럼 저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이 아저씨도 아유 물론이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는 무엇이죠? 첫 순서는요 돌아가는 핸들의 청춘을 맡기고 네. 경적을 울리면서 노래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직접 꾸미는 우리들 마당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셨다는데 아 그래요? 네 무슨 국제가요제인가 국제가요제요? 어디였죠? 뭐 전국 노래 자랑해야 되겠죠 뭐. 어딥니까?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고요 어디 수련회 가셔서 가요제를 열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셨어요. 아 자체 노래가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나오셨는데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나 또 몸짓 동작들이 다 다르십니다. 아주 재밌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한 분은 그냥 노래도 안 부르시고 시선만 딱 주시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저 끝에서 두 번째 분이 가장 막내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아주 뭐
잘생기셨어요. 네. 저 대표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준비도 안 하셨겠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인사 말씀이요. 안녕하세요 하시는데요. 반갑습니다라든가. 반갑습니다. 서울 택시 풍물패 전원 일동 차렷. 응대. 저 며칠 전에 아주 큰 행사를 치렀다고 하던데 5월 9일인가요? 택시 문화제. 예예. 예. 올해가 두 번, 몇 번째였죠? 두 번째였죠? 예, 두 번째 했습니다. 예. 저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좀 다른 점이 있었을 텐데, 그, 금년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이 뭡니까? 네. 네, 금년의 문화제의 뭐 주제는, 예. 예, 그동안 우리 모두의 택시 문제의 뭐 소원인 문민정부가 개혁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예. 제일로 많이 해야 할 우리 택시 제도 계획을 촉구하고 또 그러한 민의를 정부에 반영하기 위한 대동지였습니다. 예, 그 개혁의 내용은 뭐죠? 예, 개혁의 내용이라면 다른 시내버스나 이런 화물은 부가세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나 해가지고 부가세가 있는데 그 부가세 때문에 택시가 경영난이 아주 호덕입니다. 그래서 택시에 부가세 감면, 지도국제 철폐, 근본적으로 못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 택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 처우개선 쪽에 그런 요구가 뭐 제도 개혁 속에 포함된 게 있겠죠. 예. 자, 그때 그 저도 사회를 봤습니다만은 굉장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모인 것 같았어요? 약 만여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여 명. 열기가 대단하던데. 예. 저 방금 전에 부르셨던 노래요. 그 가사를 좀 음미해 보면은 보통 노래 그 노동가요와는 좀 달리 달구지 인생이라든가 좀 특이한 가사들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 택시 노동자들의 근로의 형태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로 형태가 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좀 타 직종과는 좀 다르죠. 우선 이 개별 노동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타 직종은 한 직장 내에서 전체 노동자가 모여서 일을 하는데 반해 저희 택시 노동자는 차를 일단 끌고 나가서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애로점이 조직 관리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 이 자 달구지 인생 노래 가사에요. 또 위장 고장, 허리 고장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걸린 병일 텐데 또 다른 직업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준비를 다 이제 순서를 비우셨네요. 예. 제가 입고 옮기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으십니다. 아 준비해라 그러는 거지. 네, 다들 좀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직업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주시죠. 택시 같은 경우는 이거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요. 네. 앉아있으니까 무릎 뭐 관절이라든가 허리병이라든가 또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위장병, 신경을 마시니까 두통. 네. 뭐 약장 사왔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열악한. 근데 그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요? 이건 저기 이건 좀 밝히기가 좀 저기 한 건데 어떤 병인데요? 택시 운전수 거시기는 거시기도 아니다. 아,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일을 하니까 운동량이 적고 근데 사실은 그러시도 않거든요. 그거 한번 한 소절만 간략하게 누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제가 예예 네. 오빠를 마치고 포장마차에 앉아 나는 나라를 바라보는 석수이가 골고루네. 네. 우리 택시 노동자들의 생활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말도 택시 노동자분이 직접 작사하신 거죠? 아, 그래요? 트랙에 네. 계시는 택시 노동자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약
2년 전에 아주 히트했던 우리 택시 노동자입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택시 노동자들의 그 삶의 애환이 그냥 절절히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노래들, 택시 노래들 중에서 우리 그 친구들, 또 동지들, 시민들, 학생들도 다 부르며 또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서울에서 함흥까지인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함흥이 아니라 평양. 평양까지. 아, 함흥이나 평양이나 냉면이 유명하니까. 자, 그 노래를 그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예. 그러면요,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반주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택시 요금이 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올랐지 않습니까? 전혀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어요? 예. 물가가 인상되고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는데 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냥 2만 원 그대로 있는 겁니까? 2만 원이라도 안 줘도 좋죠. 평양까지만 갈 수만 있다면 빈차라도 끌고 가겠습니다. 이야.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열심히 조합 활동 그리고 문 앞에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곡 더 남았죠? 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예. 문민정부 개혁정치 택시제도 개혁하자. 문민정부 개혁정치 택시도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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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부르면서 가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귀를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도 풍물패가 풍물을 쳤던 마음과 그리고 율동을 한 그런 그 힘찬 율동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앉아서만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우리도 서서 하자 해서 사람이 태어나 아시죠? 예, 사람이 태어나 노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율동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떤가? 아, 다음 순서는 세상만사에서 빠질 수 없는 순서죠. 어, 그래요? 네. 이 순서가 빠지면 세상만사가 끝이 되고 맙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박철민 씨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췄습니다. 자, 방망과 나날짜에 이바구 세상. 세상만사의 주제가 네. 노래이니까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이 방을 풀어보는 것이 어때요? 아이고, 노래에 대해서 마누구 씨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뭐요? 아, 내가 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요? 아이고, 음치를 보고 하는 소리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분하고 같이 이방울을 불면서 중간중간에 노래를 하잖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반음씩 내려가는 거 옆에서 끌어올리느라고 나중에 노래가 크게 이상해지다니까요. 아니 지금 나의 노래 실력을 어떻게 보고 나의 음악 실력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어? 아이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많고 그 전문가들도 왔으니까 네. 여기서 직접 노래를 불러보고 이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하는 거지 어떠시오? 네, 좋아 좋아 좋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그냥 나의 그 망가진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해야지 고구마. 아이고 그래요 맞아. 뭐든지 해봐 뭐든지. 좋아요. 그러면 어. 내가 여기서 노래를 할 테니까 그거를 어. 따라 해봐요. 노래를 할 테니까 따라 해봐라. 네. 그래요. 아 좋아. 시작해봐. 뭘로 한다냐? 예. 이거 뭐 마음대로 해봐.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따라해 보세요.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해봐요. 다시요? 나는 못해요. 아이고 왜 최신 유행곡이라서 짙게 부담이 가는 모양이지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 것인데 예. 아, 그런 노래는 못해요. 아이고 그래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명예 회복을 하라니까요. 아 그런 노래는 안 부른다니까. 아니 왜 못 부르는 거예요? 아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 부른다니까 안 불러. 아 왜요? 그 노래는 표절이에요 표절. 뭐가요? 자네는 뭐 신문도 안 보는가? 그 뭐요? 그 노래는 말이요. 네. 그 홍콩에 그 배우면서 가수인 매연병인가가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니까. 연병? 매연방. 네. 아니 근데 이 노래가 지금 가요 톱텐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곡인데 네. 그 몇 주 계속 1위하다가 요즘 깨끗이 시들해진 노래가 이거. 그러니까 말이요. 네. 자네도 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것이요. 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어? 아니 근데 그런 노래가 많은가 보죠? 아 그런 노래가 어디 한두 곡이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열 곡이네. 자 그러면 말이야 네.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자네가 풀어볼란가? 풀어보기까지야.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노래에 대해서 네. 표절이 아닌 것을 골라보는 것이야. 표절이 아닌 것이요? 네. 아닌 것이죠? 어. 좋아요. 잘 들어봐. 네. 먼저 첫 번째 네. 꺽다리 이상원의 사랑할 거야. 우리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 이거 되게 나은 노래입니다. 아따 이제 문을 만나버렸네. 두 번째는 변. 변. 똥? 아니요 아니요. 똥이 아니라 변진섭의 슬픈 놀라. 로라 로라 나의 슬픈 로라 남자가 없네 역시 나 혼자서 그 얼마나 외롭겠니? 어이, 노래 불러보라니까 잘 천지 생각하면서 울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 푹 빠지게 되네. 아, 그래요. 다음 세 번째요. 네. 세 번째는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내일을 향해 떠나면 과거는 필요 없지. 신성. 아, 그래요. 그 세 곡 중에서 표절이 아닌 것을 골라보시오. 아니 근데 뭐였지요? 자네 머리도 알아볼 말이야. 아이고 알아줘서 너무 그러니까 뭐였지? 내 머리도 알아볼 말이야. 어 그래 그래 진짜 알만이야. 이상훈의 사랑할 거야. 그리고 변진섭씨의 슬픈 놀라. 그리고 세 번째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중에서 올라와보시오. 아니 형님 망구씨
그 앞으로 그 수학능력평가 시험에 보기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다섯 개 나온다고 하대요. 그럼요. 근데 보기가 세 개인 거는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아니, 적을수록 잘 맞추는 것이지. 다 하는 수는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말 말이고 버리신 줄 알아요. 재밌으려면 그 고난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좀 더 어렵게 만들어주라고? 네. 그래, 그럼 마지막은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승철의 방화. 방화? 예. 이상한 건데. 파란 넥타이 줄무늬 방화가 좋거든.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네 곡 중에서 편절이 아닌 것을 골라보시오. 모르는 것이 없다. 아니, 근데 내가 외국 곡을 들어봤어야 알지. 잘 생각해봐. 아까 말한 그 매연방인지 화염방상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만 있어봐. 여러분들은 표절한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한 거야. 로라. 또 뭐 있죠? 알바니아. 내일을 향해. 그리고 방황. 방황. 다 한국말인데. 표절을 하니까. 방황. 로라. 로라? 로라가 외국말 아니에요. 아, 햇빛 외국말 아니에요, 그럼? 아, 맞다가 있잖아요. 이게 변진섭의 로라. 땡! 틀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표절한 노래는? 표절하지 않는 노래는 없습니다. 예. 아니, 그 네 개 중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도 없어. 아, 그럼 정말 많기는 많네.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노래 한 자리 그냥 흐드러지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노래 말이요? 우리 노래. 이 노래가 어디요? 어떤 노래? 새벽 조홍에 울렸네. 알겠네. 그럼 어떤 노래 말이요? 그럼 어떤 노래 말이요? 요런 거. 요런 거? 문화마당 선호문영의 세상원사에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다 회원이 되셨죠? 네.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래를 늘 잘하는 사람만 노래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노래를 가리킬 수 있다고 하는 모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신다고 주눅들어 하시거나 뭐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쭉쭉 뺀다든지 뭐 이러시지 마시고 자신있게 열심히 흥겹게 노래를 부르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울 노래는 희망의 노래 꽃다지에서 새로 만든 노래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라는 아주 흥겨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악보를 받아오시면 지난달이나 지지난달하고 다르게 악보를 못 받으신 분도 계세요? 없으시죠? 다르게 가사에다가 이렇게 공백을 남겨두고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공백이 그 되어 있는 가사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메꿔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악보를 다 보세요. 뭐일수록 빨리 물론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도 원래 가사에 구애받지 마시고 말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일수록 빨리 웃고 뭐일수록 뭐일수록 크게 웃고 예 우리가 빨리 잊어야 될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빨리 잊었으면 좋은 거. 예, 고통. 그렇습니다. 고통. 또. 예, 슬픔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죠? 평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세요? 그럭저럭 그냥 사세요? 그러면 반대로 빨리, 아, 크게 웃고 싶은 것. 예? 왜? 뭐예요? 계급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계급? 계급? 고통, 슬픔일수록 빨리 잊고 싶고 그 다음에 계급일수록 크게 웃고 싶고 또 다른 장난. 장난이요? 자, 크게 웃고 싶은 거는 더 좋고 기쁘고 뭐 이런 거, 이런 일을 맞았을 때 그것이 꼭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을 우리 주위의 동료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맞았을 때 크게 웃고 싶었죠. 그리고 작은 기쁨일수록 크게 웃고, 원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써놓으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예, 커다란 슬픔일수록 빨리 웃고 작은 기쁨일수록 크게 웃고, 비록 너와라 가진 것 없어도,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하지만 기쁨과 슬픔을 이겨가면서 또는 느껴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너와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슴엔 큰 희망으로 기쁨과 슬픔을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눈물도 이겨내면서 우리의 작은 기쁨에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크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뭘까요? 동지의 허물, 동지의 잘못, 실수로 동지가 가지고 있는 허물. 허물이 뭐죠? 껍데기요? 동지의 잘못된 것이 허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지,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동지의 허물일수록 빨리 잊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잘못일수록 엄격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비록 동지의 허물이 있다 해도 동지에 대한 큰 사랑으로, 그 다음입니다. 너 비록 너와라 가진 것 없어도 가슴엔 큰 사랑으로. 자, 동지와 나 사이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동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뜻을 품고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동지입니다. 그 동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나 혼자서 해나갈 수는 없겠죠. 이 시대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 우리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 남아있지. 여기 혹시 이름 넘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 남아있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날, 여태까지 우리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루도 건성으로 살아온 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획득해야 될, 되찾아야 될 우리의 권리와 땀의 정당한 대가들, 이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날들,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지쳐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리들 가는 길에 모진 비바람 불어와도 내일엔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희망을 잃지 말고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반복할 때 보면은 네 번째 줄부터 반복인데, 우리 아파한 날들보다 더 많은 기쁨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더 많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더욱더 많겠죠. 우리 할 수 있는 일들, 많은 일들 생각하면 가다가 지쳐도 다시 일어설 거야. 내일엔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한번 제가 불러볼 텐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도 노래 지도를 할 수 있다 모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래는 빠르고 경쾌한데 제가 조금 느리게 부를게요. 예. 아시는 분은 도와주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남성 동기들은 어렵다고 하고 여성 동기들은 쉽다고 하고 역시 그 음악성의 차이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데를 찝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직접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상품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태양이 떠오른다 거기까지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에도 나오신 걸 기억하고 계세요. 맞죠? 그러세요? 네, 나왔었습니다. 아, 지난달에 나오셨어요? 네. 아, 그러면 상품이 없고 노래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에는 균등하게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노래 어떠세요? 처음 보시죠? 노래가 참 경쾌하고요. 예. 참 저를 보지 마시고 있죠.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좋은데요? 가사도 좋고요. 그냥 무작정 저 상품의 눈이 멀었군요. 그리고 저기 세상만사 오늘 두 번째세요 그러면 오신 거는? 세 번째. 아, 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이 세상만사를 꾸려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세 번 빠지지 않고 늘 오시는 분들이 이 세상만사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근데 그 노래 교실 시간은 이제 나오지 마세요. 그냥 배운 걸로 만족하시고 자 그럼 힘찬 박수로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노래책 갖다 주세요. 아니 상품 받아 가셔야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두 분이시니까 반 쪼개서 쓰세요. 아 사셨어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자. 예, 저희 노래교실 시간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좋은 노래, 건강한 노래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좋은 노래들을 보급하고, 그리고 노래가 꼭 잘 부르는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만 있으면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일상적으로 즐겁고 좋은 그리고 건강한 노래들을 같이 부르면서 힘차게 우리의 삶의 의지와 그다음에 그 투쟁의 기쁨을 되찾아 나가고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노래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정희 씨. 예. 참 5월은 노래도 많은 날입니다. 예, 그래요. 무슨 노래가 있죠?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요?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린이 노래 맞죠? 네, 평범한 노래입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죠? 어떤 노래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님은요? 우리 어머님은 나 실제 유달리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제가 대한통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죄진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꽃잎처럼 꽃남 너의 우려진 너의 붉은 정말 노래 우리의 사랑, 투쟁, 승리, 슬픔, 기쁨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상만사 만나고 싶습니다에서는 네. 우리들의 노래를 만들고 또 함께 부르는 사람들, 우리들의 친근한 동기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 언제나 우리 노동자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 노래를 하는 네. 우리 노래패 꽃다지가 여러분과 신곡을 한번 만나뵙겠답니다. 자, 희망의 노래 감사합니다.
회장만사 가족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구들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상희 씨가.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희망의 노래 꽃다지 가족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언제나 좋은 연주를 해주시는 저희 연주단의 저 부서에 계신 분. 네. 열심히 멋진 드럼을 쳐주시는 백연구 씨를 소개합니다. 네. 예. 아, 구영무 씨를 소개를 하면은 멋지게 자기 실력을 뽐내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백영무 씨가 자 소개를 하면은 멋지게 자기 자신을 노래 드럼 실력으로 인사를 대시하는 겁니다. 예, 그럼 더 멋지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럼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직접 곡을 쓰는 작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곡도 하나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꽃다지의 드러머 백영구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신디사이저를 연주하시는 나미아 씨. 저분은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운동신경이 발달하셔가지고 스포츠에 만능이세요. 저희 꽃다지에는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센 여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힘녀라고 있거든요. 힘녀가 여러 분 계신데 그 회원 중에 한 분이에요. 저분도 빠질 수 없죠. 반주단인데. 아, 근데 뭐 그렇죠? 반주를 잘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운동을 잘한다고요? 아니죠. 연주도 물론 잘하고 그와 더불어 연주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왕성한 힘을 가지고 네. 한번 건반을 깨시시는 마시고 깨시는 마시고 네. 자, 운동을 더 좋아한답니다. 다음부터 해주시죠. 예, 다음은 저 구석에 잘 안 보이시니까 일어나세요. 예, 정혜원 씨입니다. 신디사이저 연주하시고 다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죠. 예, 저분은 여러분 보시기에 참 어려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꽃다지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다가 학교도 안 보내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은 나이가 꽤 네, 좀 먹었는데 참 어려 보여요. 그래서 어딜 가도 신분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친구입니다. 네, 서른 둘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좀 더 많죠. 좀 더 많고요. 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드럼 치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노래도 만드시고 또 열심히 기타도 잘 연주해 주시는 저희 꽃다지의 조성우 씨. 예, 그럼 이번에는 가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끝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께서 꽃다지 공연을 보셨으면 새로 들어왔나 보다. 참 못 보던 얼굴이다기보다 작곡가 세요.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노래 중에는 사람이 태어나 아시죠? 예, 사람이 태어나를 만드신 바로 그분 유인혁 씨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라는 노래를 꽃다지 1집에서 부르신 김태원 씨. 예,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따 인터뷰 나오고 하시겠지만 아주 존재하십니다. 예, 저 그 옆에 계신 분은 자칭 꽃다지 최고의 미녀라고. 아, 예. 예, 보면 아시겠죠? 최고의 미녀. 이거 네. 그리고 늘 밝은 웃음으로 우리 꽃다지의 생기를 불어넣는 장본인이세요. 예. 아, 그러십니까? 김성숙 씨입니다. 예. 미성년자가 많습니다, 꽃다지는요. 그리고 요 앞에 계신 분은 꽃다지에 들어온 지 가장 얼마 안 된 새내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입회원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잘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꽃다지가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희 씨. 예,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분은 외모만큼이나 목소리도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감정 있는 아주 느낌이 좋은 그런 목소리를 소유하고 계신 네. 분이십니다. 이경미 씨. 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민들레처럼을 불러주신 장희경 씨입니다. 네. 네, 저는 이번 노래 꽃다지 1집에서 사람이 태어나를 부른 박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신곡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먼저 우리 신곡의 경향들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번 신곡의 경향, 아, 많이 잘 나오니까 형한테 넘길게.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에요. 아주 성장하신 분입니다. 저 마이크 상태를 확인하고 답변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 신곡 경향이라면 혹시 여기서 신곡 발표에 오셨던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저 위에 한 분 외에는 여기도 계시네요. 이번에 신곡이 저희들 11곡 정도 나왔는데 신곡 경향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노동가요 이러면 주로 이렇게 투쟁 현장에서 많이 부르던, 그러니까 싸우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르던 그런 노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결 투쟁가라든지 아니면 철의 노동자 이런 노래들을 주로 굉장히 많이들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투쟁 현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 부르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번 신곡 발표회 때는 그런 노래들을 일단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13일 이 자리에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신곡들에 대한 반응들은 어땠어요? 다른 분이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13년에 네. 했던 신곡 발표의 반응. 그러니까 그 11곡 모두를 참 골고루 사랑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쉽다고 말씀하신 거는 함께 즐겁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좀 적지 않느냐, 옛날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신곡 발표하는 건 사실 미완성의 작품이라고 해도 좋거든요. 만든 곡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다 발표를 못했고요. 앞으로 다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자, 우리 꽃다지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우리 노래 활동들 하고 계시는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노래를 만들 때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머리를 짜내서 하는지 아니면 작곡은 이렇게 점잖은 분이 한 분이 나서서 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창작은요. 아, 저입니까? 이쪽이 맞았어요. 창작을 전문적으로 그 맡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 분과라고 있거든요. 근데 노래의 방향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제 창작 분과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검토하거나 그럴 때는 전체가 모여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모으고 그러죠. 예. 노래패 꽃다지에서는요 창작 활동, 공연 활동 뿐만이 아니라 노조패, 뭐 노조 문화패 강습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강습은 또 어떤 식으로 하며 그런 강습 활동이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말씀하시겠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예, 저희가 강습, 그러니까 대중문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노동조합에 있는 노래패, 노래패원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노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이 우리의 노래를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자라는 취지 아래 같이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 우리 안에 성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만드는 노래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드는 노래가 역시 그분들의 삶에 가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예, 그렇죠. 네, 그런 성과를 모아서 이번에 신곡 발표회를 해주셨는데 이번 신곡 중에서 좀 사연이 특별한 것, 좀 독특한 것이 있으면 한 곡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예정된 거였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말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연기가 필요한데 네, 한 달 전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밤늦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동지가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보 그 음악 노트를 펴시고서 뭔가 곡을 쓰시는 걸 봤습니다. 예, 그 동지의 그 아호는 민하고 성은 조씨를 조민하신데요. 네. 네, 그분이 밤늦게 이렇게 눈이 좀 눈시울이 좀 충혈이 되시더라고요. 눈이 좀 글썽글썽한 상태에서 이 곡을 쓰시길래
제가 시방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무슨 곡을 쓰시냐고 잠이나 주무시라고 했더니만 아니 이거는 지금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연을 하나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사연으로 인해서 저도 그날 밤에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작곡가 조민아 동지께서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플랫폼에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그 예전에 같이 활동하던 그리고 지금은 꽃다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동지를 만나 오랜만에 아주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워낙 뭐 여러분들 좀 전에 노래 가르칠 때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조민아 동지께서 워낙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외모가 그래서 그분이 그 예전에도 물론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아 너무 헬쓱하고 아 너무 피곤해 보인다 요즘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머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공중전화 카드 있죠 그걸 꺼내주시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힘들 때 나에게 전화를 하면 하다못해 내가 달려가서 소주라도 한 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힘들 때 항상 전화하라고 이렇게 전화카드 뒤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민아 동지께서 버스를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그 주머니에는 전화카드를 만지작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저런 동지가 내 곁에 있었는데 나는 과연 나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동지들에게 그 동지들을 얼만큼 생각해주고 얼만큼 아껴져 왔는가라 하면서 반성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면서 오셔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이제 그냥 다른 일도 뭐 잠도 필요 없이 바로 악보를 꺼내셔가지고 곡을 한 큐에 써내려가신 곡이 있거든요. 한 큐에요? 네. 그 곡인데요. 굉장히 그 가사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그 조민아 동지께서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 사연 그대로 들어가 있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네, 인사하십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 그런 풍의 노래는 아니고 네. 좀 장조인데 밝고 경쾌하고 정말 노동자들의 밝은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노래입니다. 장조요? 예. 네. 단점은 슬픈 걸 단조. 장조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요. 아 그렇게 이해해서 안 되나? 네. 예 제목은 기름밥 청춘입니다. 예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곡 발표회 때는 저희들이 11곡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11곡을 전부 다 테이프에 실지는 않고 거기서 이제 출입곡 추리고 그 다음에 한 10곡 정도 더 만들어서 그걸 이제 7월 초에 녹음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7월 말경에 아마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해드릴 아 직접 배달하십니까? 자 7월 말에 기대됩니다. 예. 왕성하고 공연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공연 활동을 하면서 이제까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 재미있었던 거. 우리 반주단에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갑니다. 안 보이고 계시는 혜원 씨. 짠짠짠 짠. 참. 이렇게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재미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공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얼마나 실감 있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길어질 것 같네요. 짧아요. 제가 말 좀 느려서 주무시지 마시고. 네. 작년 자표 공연 때였는데요. 이제 처음 노동자 노래들하고 예울림이 처음 이제 통합을 해서 첫 공연을 올렸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회 공연이었는데 5회 공연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수들도 다 지치고 막 더웠고 막 땀 흘리고 빨리 공연 끝나길 기다리는데 공연이 끝났어요. 관객들이 떠나갈 갈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앵콜앵콜로 박수 막 치고 있는데 아주 재밌네요. 가수들이 무대 뒤에 들어와서 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아리따우시고 아주 건강하신 분이 너무너무 더워서 반바지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신발도 이렇게
고무신 같은 운동화로 막 갈아신고 반바지 입고 양반 벗고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앵콜 받아야 된다고 빨리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막 뛰어나가서 전부 정신없이 본인이 더 웃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그 양반이? 네 누구예요? 아 아무도 안 가르쳤죠?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래는 안 부르고 다 뒤집어지고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그 반바지를 열심히 앞에서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막 노래를 열심히 불러. 대단하신 뭐 정신스럽다 하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주위 참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직접. 예, 이렇게 우리 가수들의 실력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테스트요? 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네. 우리 꽃다지 동지들이 이런 일반 대중가요도 가수 빵칠 실력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빵이요? 가수, 네, 가수, 네, 가수 빵치는 실력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뭐 잘못됐습니까? 뺨이죠. 빵이 아니라. 네, 엉덩이랑 엉덩이랑. 자, 그래서 직접 대중가요, 우리들이 쉽게 부르는 대중가요도 한번 여기서 가수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분이 한번 직접 우리 태훈 씨가 두만강을 한번 불러보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자신 있는 곡을 한 번씩 부르죠. 아, 가장 자신 있는 곡이요? 네. 좋습니다. 글쎄요, 제가 대중가요를 잘 안 부르기 때문에 네. 잘 들지 모르겠는데 대중가요 같지도 않고 그냥 그 김광석 씨 2집인가 3집에 보면 그 외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 그 술 마시면 그 노래를 자주 하는데 한 부분만 한번 들어볼까요? 한 소절만. 자, 내 사랑 외로운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 저 상희 씨. 아, 어때요? 저희 간혹 들었죠? 네, 네.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이런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야. 대단합니다. 저 노래 부르시는, 노래 부르시는 분과 몸집도 비슷하시고 예. 뭐, 또 우리, 랩을 잘하시는 분이 있죠? 어, 글쎄요 있다고 하던데 있을 거예요. 네.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인데 소희 씨가 뭐 랩 기가 막히게 하신다는데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면 될까요? 한번 해봐요. 네. 다른 것 아, 다른 것을 예. 준비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구름의 별이 다시 어디 속에 꼭 잡았나 자, 빵글이 들어간다. 네, 아주 뭐 세상 역정 다 겪어보신 분이죠. 이 정도로 우리 꽃다리 노래부의 가수들 정말 실력도 대단하시고 또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자 우리 이런 꽃다리 자랑스러운 동지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저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 또 공연을 하기 전에는 목을 푸는 작업으로 준비 운동으로 발성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꽃다리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런 발성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자주 하실 것 같아요. 공연 때마다 어떻게 발성을 하시는지 여기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목표는 발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누가 한번 같이 하세요, 같이. 참 수줍어하시고 그러십니다, 꽃다지 친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발성 연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노래만의 발성이 아직 정착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쉽게 하는 거 다 같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도움 좀 눌러주실래요? 자, 우리 꽃다리 동지들은 어떻게 하는지 많이 많이 해보자.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고 또 하나 있는데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를 반응식 노트방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 참 맛있네요. 새빨간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 참 맛있네요. 이렇게 합니다. 반응이 아니라 그냥 왕창을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예. 우리 저 태훈 씨하고 예. 서희 씨가 예. 누가 더 높게 올라가나 한번 여기서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떠세요? 누구 천이 더 높게 올라가나? 새빨간 딸기가 왔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졌어요. 네. 아 그래요? 뭐 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탁인가요? 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들을 자 준비하시고 어디 한번 해봐. 같이 한번 시작해. 자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분밖에 안 부르셨는데 그 저런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비법을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술 많이 드세요. 아, 얼마나 마시면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술이요? 네. 술인지 반인지 모르게 먹을지 그럼 전대 저는 밥은 세 끼 안 먹어도 술 세 끼 먹지만 이 모양이 있거든요. 좀 진지하게 다른 방법도 없습니까? 일단 노래하시려면 배에 힘이 좋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이런 거 배 근육 강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육이 커지면서 나오는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다 보면 그 배를 자기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배 운동 먼저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참 저는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요. 그 다음에 뭐 노래를 자기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음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왜냐면 우리 사회에 보시는 분 같은 게 제가 내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습, 그러니까 어떤 음을 딱 찍었을 때 질문은 괜찮습니다. 여러 번 자존심이 짓밟히시네요. 노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저희 이제 궁금한 거 말고 우리 관객석에서 이 꽃다지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하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부르는 거 하고 그런 거 네. 그 역사 좀 가르쳐주세요. 꽃다지의 역사요? 네. 그 옛날에 87년 이후에 노동가요를 부르던 노래팀 두 군데 그러니까 노동자 노래단하고 삶의 노래 예울림 이렇게 두 단체가 통합해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 이전에 이렇게 두 단체가 따로 활동을 하면서 각자 이제 그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 노래들 노동가요들을 많이 보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두 팀이 이렇게 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소속돼 있는 것도 선원문협이라고 이렇게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잘 알게 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럼 두 팀이 통합을 해가지고 보다 좋은 노래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가요들을 보급해보자 이런 취지 아래서 그 작년 3월에 통합을 했어요. 작년 3월에 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꽃다지 일집을 발매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민들레처럼이라든지 동지들 앞에 나의 삶은 이런 노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불려졌고 그냥 가을에 정기 공연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신곡 발표하고 꽃다지 2집을 이렇게 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네. 혹시 저 호당만 자고 일로 인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은 그러니까 옛날에 노동자 노래단에 김호철 씨가 이제 계셨거든요. 그때 노동자 노래단에 김호철 씨가 이제 소속이 돼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 노래들을 만들고 그게 이제 노동자 노래단 테이프에 실려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보급이 됐는데 지금 김호철 씨는 그 꽃다지엔 안 계시고 새로 노래 공장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 김호철 씨가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꽃다지 동료들이 보급도 하고요. 자, 뭐 다른 질문도 많겠지만은 예. 자, 어색하죠? 다른 질문들이 아주 많겠지만은 더 편한 자리, 뒷풀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함께 나눠보더라고요. 예. 자, 우리 꽃다지 동료들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좋은 노래 왕성하게 많이 만드시고 또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꽃다지 팀의 새로운 신곡 워크샵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 다른 노래를 들으면서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꽃다지 여러분들은요. 노래가 끝나더라도 가지 마시고 반주를 계속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그 술을 먹고 네. 한 곡 쫙 뽑는 거. 아, 18번이요? 예, 18번. 네, 물론 있죠. 뭔데요? 선 너희 한평생 살아간다 우리는 진짜 노동자잖아. 예, 예, 예. 좋습니다. 넘어가자고. 네. 자, 그러면 19번은 뭐죠? 예? 19번. 19번이요? 예. 사나이 두 평생 살아간다. 저 계속 나가봅시다. 20번은요? 세 평생. 아 지금 뭐 상수 실력 비슷한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노동가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를 알아보는 부르자 노동가요 30이라는 코너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 부르자 노동가요 30곡이요? 예예. 예. 아 여기 계신 노동자들 30곡 노래 모르시는 분 있겠습니까? 아무래 여러분. 그래요? 시원치 않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네. 그런데 노래를 30곡을 다 부르면은 네.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흥분에 박지탑니까? 나오는 게 있게?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은 이 노래를 부르는 재미 또 받는 재미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상부상조하고 네. 의의적고 회의적고 님도 보고 뽕도다고 도락치고 가지 네. 않고 네. 바닥치고 네. 네. 누워 죽고 1타 5피 예, 분명히 예, 분명히 우승을 하시는 분한테는 네. 상품이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네. 알찬 상품과 함께 부르자 노동가요 30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도 하실 겸 또 네. 푸실 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는 노래를 합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한번 찌푸려보세요. 자 인사 한번 써봅시다. 자 인사 한번 써봅시다. 참가율이니까요. 자, 좀 주의를 집중하시고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예선을 통과할 6명을 먼저 뽑습니다. 자. 이 6명에는 남자 3명, 여자 3명입니다. 네. 근데 이 예선을 통과하는 뭐죠? 예선전. 예선전은 네. 퀴즈, 그러니까 노래에 관한 퀴즈로 이 예선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6명입니다. 예, 이 6명을 뽑기 위해서 노래에 관한 문제를 드리니까 예. 자 문제는 주관식이죠? 예 주관식입니다. 그러면은 아시는 분은 문제가 나가고 아시는 분은 빨리 손을 드시면서 세상마사 해주시면 우선권이 있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네, 네. 80년 80년 나왔습니다. 도대체 아시고 그러시는 건지 네. 5.18 항쟁 때 불려졌던 노래죠. 근데 이 노래는요 원곡이 외국 곡에다가 가사말만 우리가 붙인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원곡은 어느 나라 노래일까요? 예. 네. 평수. 맞았습니다. 예.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네. 예, 이 노래 제목은 꽃사지입니다. 그럼
1500원입니다. 1500원. 자, 빨리 보세요. 여자분, 여자분. 여자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네. 그나마다. 네, 한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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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이 노래 제목은 노동자 흑인곡입니다. 이 노래에 들어가는 장단은 무슨 장단입니까? 네, 사장마다. 네. 미량행진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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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량행진곡이요? 네. 안타깝습니다. 목소리. 네. 따라 보세요. 사장마다 아시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부터 이 세 분, 세 분은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다섯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뭐 팀을 보셔서 알겠지만 좀 형식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1, 2, 3번을 정한 다음에 다섯 번까지 맞추시는 건데요. 중간에 틀리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각 팀을 나눠서 많이 맞추신 팀에게 상금도 들어가고 벌어가고 버전 30곡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예. 문제는 원리문화마당 세상만사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중에서 하나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성팀이 할까요? 남성팀이 할까요? 네. 어디 먼저 할까요? 여성 상위시대 해줬습니다. 네, 단어 아니, 글자. 예, 예. 자, 먼저 한 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 2, 3번을 1번 타자. 정해주세요. 1번 타자 누가 하실래요? 자, 1번 타자. 1, 2, 3이요? 1, 여성팀이 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마이크 잡아주시고 아주 힘차게 나오시고 계십니다. 자, 본인 소개 간단하게 그럼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너무 순간적이었는데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답니다. 너무 기뻐서. 네, 저는 근로상공단 AAK 노동자회사 왔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을 뽑아주시겠어요? 매달 맞자요. 마. 매달 마가 어딨죠? 자, 매달 마가. 네, 문화 마당 마가 아니라 매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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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네. 네. 반주가 나오면 부릅니다. 산호라며. 자, 이쪽으로 오셔서. 저 혼자 불러요? 그럼요. 아, 같이 부르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아, 한 팀이 한 명씩 나와서 부른다. 너그럽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하게 엉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계속해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또 뽑아주세요. 두 번째를 하기 전에 기왕에 나가는 김에 막 나가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합격을 하시면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불합격이 되시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 자, 유인혁 씨는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듣지 마시고 중간 정도에서 아, 이 노래를 소화하고 계시다 하면은 딩동댕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어느 거요? 잘 고르셔야 돼요. 산호라면 갖고 이렇게 고민 때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참 어려운 거. 월자요. 월자입니다. 네. 월이면 제일 위에는 월례마당의 월자입니다. 월례마당. 자, 저기에는 어떤 노래가 숨어 있을까요? 아, 열자가 두 개네요. 월. 월. 네, 죄송합니다. 정명이 씨 알만 하죠, 여러분? 자! 헐, 깜빡자!
하겠습니까? 네. 첫 번째 문제를 맞춰주셨던 분. 긴장되시죠?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자, 우리. 현장을 뜯어드릴까요? 하기 전에 우리 세상만사 가족들에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세상만사 가족들에게 저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 앞쪽에서 왔으니까 물어보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거기 안 빠져서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저 부롱단에 일하고 있고요. 네. 그 산도 노동자원의 회원으로 있어요. 그리고 열린우리 산도라고 같이 왔는데 아까 막 열린우리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산도 노동문화원 회원으로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나요? 어떤 거라고 그러시죠? 매달 다음치. 예? 매달 다음치. 매달? 매달 마지에서 지. 네, 마지에서 자. 지죠. 이건 뭘까요? 지를 지금 걸으는 동안에 네 자, 지가 하나 둘 둘, 셋 단풍결 네. 투쟁합니다. 아쉬운 노래 걸으셨네요.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자, 노동 만요. 세상 만사에서 만입니다. 만? 세상 만사에서 만. 아주 어려운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만. 아직 못 찾고 있는데 만. 네. 자, 뜯어주세요. 포장마차 율동까지. 네. 네. 네, 모든 걸 안 부르셔도 됩니다. 율동요. 즉흥적으로 뛰어나십니다. 아, 네. 역시 문화원에 계실만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 도전. 예. 토자요. 예? 토요일에 토. 토자입니다. 토요일. 찾으셨어요, 정경희 씨? 네. 아, 이번에 찾으셨습니다. 네, 토. 자, 뜯습니다. 짠. 얼굴, 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율동까지. 자, 또 율동이 들어갑니다.
장면을 네. 네. 음이 불안하거나 뭐 이래도 그런 거 가만히 저같이 뭐 세 음씩 안 내리면 됩니다. 다음 정도 그리고요 반주가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네. 마음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고요 무대 여쓰시고 자 주문이 많은 2번 타자입니다. 어떤 거 고르실래요? 세하겠습니다. 세. 정준이 씨가 세상 몇 개? 맞아. 몇 개 찾으니까 제가 찾겠습니다. 세 맞죠? 세상 만세의 세입니다. 어떤 노래가 있는지요? 야, 사람이 태어나! 주 토요일에 오후 할 때 옵니다. 자 반주가 준비되셨죠? 오 찾으시고 자 오일은 어떤 노래 했을까요? 저 평등의 땅에 자 그쪽 보고 그쪽 보지 마시고요. 뒤에 보시고 뒤에 잡으시고 안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차피 오늘 그 남성팀 여성팀 대결의 2번 타자들은 음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심사위원님께서 참작하셔가지고서. 네. 자, 어떤 글자? 요. 요요? 네. 토요일에서. 아,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요. 아 요. 하나, 둘, 셋. 강주 출전과. 네. 준비했죠? 하나, 둘, 셋, 넷. 뭐라. 이름은 김기진입니다. 네, 김기진 씨. 자, 많이 주셔야 됩니다. 노래를 못하는데. 네. 그 문자. 네, 원래 문화만화에서의 문자입니다. 자, 반주단 준비되셨죠? 노래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사의 그 뜻대로 선택을 하고 좀 도와주시고요.
가방이 가방에서 합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셨습니다? 네, 식사를 보셨다고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윤혁 씨 지금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잘 고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정말요. 아까 왔어요 사. 한번 믿어. 생각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내 사 민준 먼저 일등 하겠어. 자 거리 안주단 준비하시고.
5시 시작. 자, 준비되셨습니까? 5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어시오, 뜨거운 밤이 온다. 하시는 분은 저희 기획단에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